안녕하세요. 오늘도 클린한 하루를 위한 생활 꿀팁을 전달해드리는 오클입니다. 집이나 회사 책상에 굴러다니는 이 클립, 보통 문서를 고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셨을 텐데요. 정확한 명칭은 더블 클립이라고 합니다. 이 더블 클립,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신 이유라면 더블 클립 함부로 버리시기 어려울 겁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꿀팁입니다. 이 더블 클립을 활용해서 휴대폰 거치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굳이 휴대폰 거치대를 사지 않아도 간편하게 휴대폰 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중형 더블 클립을 한 방향으로 모아준 뒤에 대형 더블 클립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더블 클립 두 개만으로도 휴대폰 거치가 가능하고 꽤나 안정적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휴대폰 거치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블 클립과 신용카드 한 장만 있으면 되는데요. 카드 양옆 오른쪽 왼쪽에 더블 클립만 고정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립의 손잡이 한쪽을 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 보시면 이게 뭔가 싶으시겠지만 이렇게 휴대폰만 올려주시면 완벽한 휴대폰 거치대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 꿀팁! 평소 칫솔 거치대가 없어서 책상이나 욕실에 칫솔을 아무렇게나 던져 놓으셨다면 더블 클립으로 칫솔 거치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더블 클립의 집게 안쪽에 칫솔을 넣어주세요. 짠! 이게 끝입니다. 간단하게 바닥에 닿지 않고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한 칫솔 거치대가 완성되었죠. 세 번째 꿀팁입니다. 치약을 사용하시고 거의 다 사용할 때쯤에 치약 끝부분부터 짜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러면 보통 끝부분이 접혔던 치약은 펄럭이면서 거추장스러운데요. 접은 곳에 더블 클립만 끼워주세요. 그러면 불편함을 모두 날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꿀팁!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책상 정리할 때 쓰던 스킬인데요. 책상 위에 USB선이나 충전선 같은 전선들이 엉켜있으면 더블 클립을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말끔한 선정리가 가능한데요. 책상 끝부분에 대형 더블 클립을 나란히 꽂아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립 하나에 선 하나씩 넣어주시기만 하면 어떠세요? 깔끔하죠? 끝부분이 고정되어 공간 활용도 될 뿐만 아니라 언제든 필요할 때 찾기도 편합니다. 쓰고 남은 휴지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은 휴지심을 그냥 버리실 텐데요. 오늘은 손쉽게 버리는 휴지심을 활용한 꿀팁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좋은 꿀팁들이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지금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첫 번째 꿀팁은 휴지심을 이용한 케이블 정리 방법입니다. 집안에 굴러다니는 충전 케이블 많으시죠? 저도 정리를 안 하다 보니 집안에 너저분하게 널려있거나 서랍 속에 엉킨 채로 보관하고 있는데요. 휴지심 하나로 케이블 정리가 깔끔하게 완성됩니다. 먼저 적당한 크기의 바구니에 휴지심을 세워서 넣어주시고요. 거기에 케이블을 적당한 길이로 접어서 넣어주시면 정리가 끝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케이블을 두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정리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꿀팁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번에는 볼펜 꽂이에 한번 휴지심을 활용해 볼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 볼펜이나 형광펜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볼펜 꽂이에 한꺼번에 보관하다 보니 구분이 잘 안 돼서 원활한 볼펜을 찾을 때마다 불편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휴지심을 사용해서 볼펜을 구분하면 사용하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볼펜 꽂이가 완성됩니다. 세 번째 꿀팁은 옷걸이에 활용하는 꿀팁인데요. 보통 세탁소에서 나눠주는 옷걸이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옷걸이가 얇고 뾰족하다 보니 상의를 오래 걸어놓으면 어깨 부분이 늘어나거나 보기 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휴지심을 활용하시면 내 옷을 항상 새 것처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데요. 먼저 다 쓴 휴지심 두 개를 준비하시고요. 휴지심을 세로로 반만 잘라주세요. 그리고 옷걸이 양쪽에 휴지심을 걸어주시면 어깨 뽕 살리는 고급 옷걸이로 변신합니다. 네 번째 꿀팁은 신발 보관에 사용하는 꿀팁입니다. 신발 신다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신발 모양도 죽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휴지심을 활용하면 신발각도 살리면서 냄새도 잡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다 쓴 휴지심을 신발 안쪽으로 쑥 밀어 넣어주시면 끝! 이때 냄새가 신경 쓰이시면 휴지심에 페브리즈를 살짝 뿌려서 넣어주시면 냄새 잡는 초간단 슈트리가 완성됩니다. 다만 로퍼나 구두는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휴지심 모양이 금방 죽으니까 운동화에 활용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마지막 꿀팁으로 휴대폰 거치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혼자 식사하실 때 휴대폰으로 동영상 많이 보시죠? 그럴 때마다 휴대폰이 뒤로 넘어가서 불편하실 텐데요. 이때 휴지심 하나만 있으면 3초 만에 휴대폰 거치대가 완성됩니다. 먼저 휴지심의 한쪽 끝은 눌러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반으로 접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꼭 엇갈린 방향으로 접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한쪽 끝을 말아 올려주면 휴대폰 케이스가 완성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살린 팁은 바로 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활용한 수납 꿀팁입니다. 살림의 기본은 수납이잖아요. 기대 이상으로 깔끔한 수납이나 정리가 가능해지는 세 가지 꿀팁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건데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우유통을 활용해서 만능 수납함을 만들어 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수납함을 만들기 전에 먼저 우유통 안에 냄새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물로만 닦으면 우유 냄새가 남아서 수납함으로 쓰기에는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이때 우유 냄새를 가장 손쉽게 제거하려면 소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 그 자체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넣고 뚜껑을 닫은 뒤에 충분히 흔들어주면 되는데요. 이래도 찝찝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내부를 세척하고 싶으신 분들은 소금 대신 베이킹소다를 넣어주시면 완벽한 세척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냄새는 제거했으니 수납함을 만들어 볼까요? 총 우유통 두 개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우유통 아랫부분을 잘라주시고 하나는 손잡이를 기준으로 바로 밑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유 뚜껑을 달아주시면 만능 수납함 완성입니다. 약들을 모아서 보관하셔도 좋고 커피 스틱이나 티백을 보관하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 꿀팁은 종이 쇼핑백을 이용해 볼 겁니다. 쇼핑을 하시거나 배달시켜 드시면 종이 쇼핑백 많이 쌓이죠. 저도 집에 이런 종이 쇼핑백이 한가득 있는데요. 버리기도 아까워서 모아놨다가 너무 많이 쌓이면 처치 불능이 될 때가 많죠. 하지만 오늘 이 꿀팁만 평소에 알고 있으시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수납함 높이에 맞춰서 종이 쇼핑백 윗부분을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깔끔하게 보기 좋도록 윗부분을 접어서 안으로 넣어주시면 어떠신가요? 정말 간단하죠? 이거 꽤나 단단해서 은근히 오래갑니다. 사각형 모양의 크기도 커서 무엇이든 넣어서 보관하기 참 좋습니다. 생활용품이나 문구류를 모아서 보관하기에도 좋고요. 과자나 라면처럼 부피가 큰 제품들도 쏙쏙 들어가니 활용도 만점이네요. 세 번째 꿀팁은 단단한 종이 상자를 활용해보는 방법입니다. 먼저 상자의 바닥 부분을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쪽은 한 번 더 반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른 뒤에 서로 등을 기댈 수 있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뚜껑에 다시 넣으시면 칸막이가 있는 수납함이 완성됩니다.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구분해서 보관해야 한다면 정말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수납 꿀팁은 페트병을 활용한 신발 수납인데요. 식구들이 많거나 원룸에서 혼자 자취하시는 분들은 이 신발 때문에 현관이 꽉 차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빈 페트병만 있으면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면서 신발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하고 난 페트병의 위쪽을 잘라주세요. 자르실 때 페트병 길이는 신발장 길이보다 조금 짧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쪽을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한쪽 면만 잘라낸다는 생각으로 자르시면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페트병의 빈 공간과 위쪽으로 신발을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아래로 신발을 보관할 수 있어서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은 신발을 깔끔히 수납할 수 있습니다. 칫솔 교체 주기가 보통 3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4개 정도는 버리게 되는 건데요. 다슨 칫솔 버리지 말고 이제는 여기에 활용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오늘은 다슨 칫솔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칫솔의 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열에 의해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 볼 건데요. 칫솔의 놀라운 변신,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먼저 칫솔목에 가열을 준 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깥 방향으로 꺾어주시고 식혀주세요. 그러면 기역자 모양으로 고정이 될 건데요. 이렇게 기역자로 변형된 칫솔은 손에 닿지 않는 좁은 곳을 청소하실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손이 닿지 않는 싱크대 배수구의 바닥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깨끗하게 청소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배수구의 바닥면은 좁아서 손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틀의 좁은 공간에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여기 역시 손가락도 잘 안 들어가는 좁은 부분인지라 청소하기 까다로운 구역인데요. 칫솔만 있으면 식은 죽 먹기입니다. 보세요. 칫솔 하나면 창틀 청소도 말끔하게 가능하죠. 이번에는 칫솔을 안쪽 방향으로 한번 꺾어볼게요.
안쪽 방향으로 꺾어준 칫솔은 변기 안쪽 부분을 청소할 때 좋습니다. 일반 청소 솔이 닿지 않는 각도를 커버할 수 있는데요. 이건 말보다는 직접 해보셨을 때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화장대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놀빗에 머리카락들이 많이 끼어 있을 겁니다. 이걸 일일이 뜯어내는 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손으로 뜯지 마시고 칫솔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신세계가 열립니다. 롤빗을 칫솔로 긁어볼게요. 칫솔로 한번 긁어냈을 뿐인데 롤빗에 말려있던 머리카락이 칫솔모에 걸리면서 손쉽게 제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꿀팁도 참 신박한데요. 텀블러같이 입구가 좁고 깊은 컵을 청소할 때는 손이 들어가지 않아서 별도의 텀블러 세척 수세미를 구매했어야 했는데요. 다 쓴 칫솔 두 개만 겹쳐주시면 텀블러 전용 수세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니퍼로 준비된 두 개의 칫솔모를 다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칫솔을 겹쳐주신 뒤 고무줄 두 개로 아랫부분과 중간 부분을 고정시켜주세요. 여기에 집에 있는 수세미 하나만 꽂아주면 텀블러 전용 수세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일을 샀을 때 쉽게 버리는 이 과일망 말이죠. 과일이 상처 안 나게 완충제로 사용하는 건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뒤에는 안 버리고 모아두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산림연구소 오클에서는 과일망을 활용한 생활 꿀팁 4가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과일망 활용법 첫 번째는 과일망을 완충용 커버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 재질의 머그컵과 그릇, 그동안 어떻게 보관하셨나요? 그릇들을 겹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항상 불안감이 앞섰는데요. 앞으로는 그릇이나 컵을 과일망 안에 넣고 고무줄로 고정만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유리 재질의 머그컵을 깨지지 않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릇 사이사이에 과일망을 깔게 되면 여러 개를 포개서 보관해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꿀팁으로 넘어갈게요. 보통 식용유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기름이 몸통까지 흘러넘쳐서 용기가 미끄럽거나 끈적이는 경우들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이럴 때도 과일망을 쓰시면 좋습니다. 식용유 용기 몸통에 과일망을 씌워주시면 어떠세요? 작지만 유레카를 외칠 수 있는 좋은 꿀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누 받침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비누 받침에 물때 생기고 매번 닦아주고 귀찮을 때 많잖아요. 이럴 때 비누 받침에 과일망을 살포시 올려서 사용해보세요. 과일망은 수분이 잘 흡수되는 재질이라서 비누 겉면에 묻은 물기를 싹 빨아들이는데요. 과일망에 물때가 생기면 그냥 버리면 되니까 편리함도 있지만 버리기 전에 과일망에 묻은 비눗물로 세면대를 한번 청소해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번째 꿀팁입니다. 얇은 옷걸이를 집에서 사용하다 보면 어깨 쪽에 옷걸이 자국이 툭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이거 대박 꿀팁인데요. 한번 옷걸이 양 끝에 과일망을 씌워보세요. 시중에 어깨뿔 방지 옷걸이들을 파는 걸 봤는데 과일망 하나면 따로 옷걸이를 구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 쓸모도 없을 것 같은 과일망,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요. 남들이 버린다고 하면 다 쓸어와야 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